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27일입니다. 자, 이제 배장일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해 투자 성적은 괜찮았었나요? 자, 한 해를 보내는 입장에서 마무리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을 할지 안 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요. 제가 최근에 오늘의 주식시황이라는 방송을 계속 이어서 올리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인근이었는데 밑으로 푹 폭락하기보다는 여기 인근에서 좀 붙잡아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좋을 것이다. 자, 그 결과가 나왔죠. 저는 여기서 저항 받을 수도 있지만 위쪽에 좀 땡겨 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도 방송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근거가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양대 매수 세력이 계속 샀지 않습니까? 하루 빼고 자 오늘까지 이틀 빼고 계속 연이어서 지금 거의 10그레이를 8그레이를 양매수를 상당히 했습니다. 3일 전에는 2200억 4500억 뭐 거의 쓰러 담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때 개인이 던져줬고 기관 외국인 계속 사주니까 이제 연말 그러니까 실적 트레이딩 실적을 그 마무리하는 시간 그러니까 윈도 드레싱 하루 남았는데 이것을 땡겨 놔야 좀 실적이 더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드렸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도 밑으로 푹더 빠지기보다는 여기 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위에 올라가도 이렇게 밑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죠? 계속 쭉쭉 치고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어저께 오늘 좀 비교적 좀 강하게 밀려가지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코스닥이 더 우세하다는 그 분석도 맞아떨어졌고요.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낫다. 그 말씀 유효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요 중간에 있는 관심 종목군들이 코스피 시가 총액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종별로 한두 개, 1, 2등에 가까운 종목들만 추려내면 이렇게 한 20종목에서 30종목 나올 수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은행 뭐 이렇게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나간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여기서 핵심, 이제 종목들을 추려내야 된다. 좋은 종목들을 뽑아봅시다. 이게 뽑았잖아요. 그죠? LG전자, 기업은행, 신세계, 카카오, 한미약품, 셀트리온. 그 다음 서울반도체, 셀트리온 제약일 겁니다. 그죠? 맞죠? 서울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놨는데, 이 보시면 핵심 종목이라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좀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나온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위에가 거의 60% 이상이 상당히 폭등했죠. 7% 상승, 10% 상승. 하락은 1%, 2%, 3%. 예를 들어서 이 10개 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이해되시죠? 오른 것은 7%, 10%인데 빠진 거는 1%, 2%, 3%밖에 안 되니까 훨씬 많은 종목이 올랐고 내린 종목이 작고 퍼센테이지도 작으니까 수익이 낮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뽑아낸 이런 기법들이나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방송들 지나간 방송도 쭉 한번 돌려보시고 아 닥터K가 어떻게 종목을 출연했고 어떠한 업종이 강하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지금 복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세개 중에는 LG전자 최고 좋다고 했거든요. 보실까요? LG전자 지금 전고점 신고가 갔죠, 오늘. 자,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빠졌죠, 그죠?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아주 비리비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는 최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세개 중에. 어떻습니까? 단번에 그냥 신고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만 7.8% 올랐습니다. 여러분 뭐 동의하십니까? 자, 카카오도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는 반등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10% 넘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조선주, 건설주 좋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무너졌으니까 안 좋다고 그랬습니까? 조선주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한가 맞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래서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도 한가 한 보름 전에 맞았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조선주 안 좋습니다. 그죠? 건설주도 반등하려다가 다시 밀렸네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철강주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직 전고점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금융주. 그럼 괜찮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추세 아직 유효합니다. 상승 추세 유효하고. 그 다음에 통신주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통신주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죠? 완전 무너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위로 탁 치고 가야 더 좋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닙니다. 적어도 박스권은 되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재반등 나오고 위로 올라타면 상승할 수 있으나 여기 라인 26만 라인을 강하게 터치하면 25만까지 또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내수주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마트 괜찮죠. 아직도. 그다음 신세계 괜찮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한미약품 약품주 괜찮다 했거든요. 괜찮죠. 신고가 시도 나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괜찮죠. 아직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군들을 잘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업종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앞 방송하고 똑같을 겁니다. 아마 살펴보십시오. 제가 요뭐 얍삽하게 바꾼 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핵심 종목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업종 섹터 중에서 괜찮은 섹터 위주로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핵심 종목을 이렇게 뽑아 놨다면 성적이 괜찮게 나왔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던 조선주나 건설주나 그다음에 이런 데 만약에 투자를 많이 했다면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 선택도 잘 하셔야 된다. 시장 판단을 먼저 잘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저점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 좋은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여러분들 어설프게 저점 매수 하시려다가는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현대중공업 막 이렇게 7%도 막 올라가고 했었거든요. 자,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파하고 적어도 16만 원 이상 돌파하고 조정받고 다시 16만 원 잘 지켜낼 때가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데 좀 급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여기서 만약에 양봉 나올 때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양봉이 깨어지니 이 음봉이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더더욱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추세대로 가버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던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그냥 생각으로 여기 쌍바닥 찍었는데 자, 여기 바닥을 지지한 듯 하네. 막 들어가는 것까지는 좀 빠르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기서 깨어질 때는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밀어버렸다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15만 원에서 지금 96,000원이니까 딱 5만 5천 정도 빠졌지 않습니까? 15만 원에 5만 5천 원이 몇 프로입니까? 한40% 됩니까? 40% 조금 안 되네요. 그죠? 며칠 사이에 그냥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저점을 예측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 자, 아직까지 추세가 보십시오. 추세가 하락 추세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덤비면 저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거 하면 좋냐? 자,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데서 좀 늦게 한다 하더라도, 자, 상승 후에 조정받고 재상승. 자, 전고점 시도 나왔으나 밀렸다. 그러나 60일과 120일에 이평선 지지를 받고 20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비교적 수익 나기가 쉽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다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살아있는 종목들이 잘 간다니까요. 신세계도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카카오도 자, 추세가 좀 훼손되었다가 오늘 급반등 나왔습니다. 모양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을 여러분들 잘 선별해서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자, 누적적으로 보면 지금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좀 그래도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선택해서 매매하신다면 수익률 나기가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자, 아마도 오늘 올해 방송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올해 한해 성적이 좋았던 분들은 자만하지 마시고 시장이 비교적 랠리를 좀 했던 장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급등했던 상황들, 저 코스닥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2018년도에 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2017년도에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제 내일 폐장되고 나면 제법 또한 3, 4일 그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닥터케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닥터케이 TV 검색하셔서 주식 기초 강의 53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늘의 주식 시황 순차적으로 일자별로 올려놨으니까 닥터케이가 뭐 보름 전에는 어떤 말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방송했을 때 과연 그 말이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러한 부분들 체크해 나가면서 맞았다면 저의 분석 기법이라든지 제가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 좀더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 가지시고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죠. 2018년 저도 더욱 열심히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잘 봤다 생각되시면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또그 주제에 대해서 방송을 또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7년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자, 폐장 하루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